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정무, 민정,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한 뒤에 이어서 이틀 만에 오늘 추가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3기 청와대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이렇게 두 사람을 내정했는데요. 예. 정만호 신임 소통수석 내정자는 그 신문사 출신이고요.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를 거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내왔는데 일단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사회수석에 내정된 윤창열 실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 조정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서 요 조정 업무를 계속 해온 인사를 발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조회가 제가 아까 혼자 할 때는 400분 들어왔는데 박연미 기자의 효과야.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 가시죠? 쌍둥이도 태어났는데. 그럴까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소가 태어나서 걸어가는 거본적 있어요. 소는 집에서. 낳자마자 30분이면 일어나서 낳자마자 걷잖아요. 못 일어나면은 걔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송아지들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부지깽이로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충북 보은의 따님이시라 네. 역시. 외양간 옆에 화장실. 그 화장실이라고 안 불렀죠 시골에서는. 뒷간. 네. 아니 정말 이 선덕 박연미 기자에게서 전원일기 냄새는 안 나는데. 저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청와대 얘기 들었고요. 국회로 가보죠. 통합당이 호남에 아주 부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당연히 정당이 특정 지역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구례, 수해 현장에도 복구에 힘쓰는 지원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연수원을 뭐 호남 쪽에 짓겠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이고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 비례 할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호남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뭐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 보도 기사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치약 지역이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은 호남이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으로도 보여요. 예. 또 가인 김병로 할아버지죠. 이 호남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호남 지지율 돌려보자. 그런데 호남 구애 작전을 하면 수도권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배 수장님 아주 분석이 예리합니다. 네. 네. 늦긴 했지만 그래도 좀 네. 네. 요즘 또 비타민으로 선덕 여왕의 기량에 뭐 못 미치지는 않도록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께서 배종찬 뚱커벨 살 빠졌다고 네. 살 빠지면 안 됩니다. 무거운 녀석들한테는 아주 악재입니다. 점심을 세 공기 먹었는데 세 공기 드셨어요? 네. 이제 오늘은 좀 찌겠네요.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이제 현장을 찾아가고 호남 복구 지원에 나섰어요. 또 당 지도부는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 갔죠. 네. 경제 재건을 위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통합당이 호남 지역에 부쩍 공을 들이고 한간에 들려오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 된 데에 대한 어떤 사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걸로 보이고요. 예. 이낙연,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 등이 이 전북 출신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등과 함께 남원시의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중앙당 차원에서 간 건 처음인데 피해 지역 주민들도 위로하고 전라도 지역에 보낸 메시지로 읽히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상황을 재건하는 데 힘쓰겠다. 당정이 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이 그 미래차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남원 간 곳이 거기 가지 않았을까요? 왜 제방 한 100m 붕괴 유실된 거. 네. 거기 침수 피해 났던. 네. 피해 현장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아니 됐습니다. 네. 네. 간결하게.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십니까? 아니 그 자꾸 밖에 김경래 PD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말씀하실 것 좀 하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휴가하신대요. 하도 저 네. 간결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뭐 요즘 네. 얘기를 못해 배 수장이. 이게 현대 고양시 스튜디오를 간 것이 이제 여기가 전기차거든요. 아 전기차. 그래서 이제 그린딜. 근데 여기 이제 현대차에서
2025년까지 지금 올해만 해도 5만 대를 채 팔지 못했는데 네. 전기차를 100만 대. 길긴 기네요. 좀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자, 선덕여왕 나오시고 그래서 미시리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류현진 야구 보셨어요 두 분? 바빠서 못 봤죠?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그 1대0으로 이제 홈런 맞아 뒤지다가 4대1까지 이제 역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기는 줄 알았는데 9회 초에 그만 4대4가 되고 연장 네. 끝에 결국 5대4로 팀은 승리를 하긴 했는데 2승을 날렸어요. 근데 토론토 언론에서는 아주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다. 7K를 잡아냈잖아요. 네.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 요번에 그 뭐예요? 그 버팔로라는데 네. 뉴욕주 옆에 네. 거기다가 홈구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네 거 빌린 네. 거죠. 못 네.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아 그거 보고 있다가 그 블루제이스 응원가로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못 부르잖아요. 네. 인생 뭐 있니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What's life? 네. 아 그거 시청자 퀴즈로 넘길게요. 네. 네, 잉글리시 지금, 되시는 분들 들어와 들어와. 지금 막 생각나는데 네. Life so what? Life so what? 네. 네. 저기 배수장님 네. 류현진 선수 지금 2승 딱 거둘판이었는데 못 가 아까운데 아, 네. 류현진 선수한테 힘내라고 전화 좀 해야겠는데 전화번호 좀 알고 있어요? 87 아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겁니다. 러시아가 그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 이제 뭐 7K인데 이 K가 킬이죠. 킬. K-I-L. 네. 네. 삼진이고요.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와 전 세계가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백신의 이름이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했다, 완료했다, 승인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름이 스푸트니크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스푸트니크가 바로 러시아가 과거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네. 최초로 쏘아 올렸던 이제 우주 로켓입니다. 인공위성.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미국에 뭔가 좀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냐 이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3차 임상 시험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석은 뭐 먼저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푸틴 정권이 이제 장기 집권 들어가거든요. 네. 이걸 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부연 설명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 스푸트니크가 러시아 말로 뭔 말인지 아세요? 최초? 동반자. 아 동반자.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아. 스푸트니크. 네. 그렇죠. 그때 하여튼 스푸트니크가 57년 10월 4일에 이제 발사가 된 건데 네. 이게 직경이 58cm고 무게가 83.6kg예요. 아. 네 개의 긴 안테나를 달고 야. 있고. 근데 그때 57년 당시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조차 발사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구소련은 벌써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의 속셈이 정치적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웃기지 마라.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먼저 발자국 찍는다. 그렇죠. 네. 자, 근데 하여튼 국제사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3차 임상을 건너뛴 성급한 등록인데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공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푸틴은 임상 결과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굉장히 데이터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딸한테도 맞춰봤다. 딸이 두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딸한테 주사를 놔봤더니 네. 열 조금 나고 말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러시아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 인정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만 나서는 건 아니고요. 뭐 미국, 영국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치료제가 13건, 백신 2건이 현재 임상실험 중이라면서요? 네. 임상실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니크도 임상실험이 없다 보니까 앤서니 파우치 미국 이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장도 백신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료제 13건, 백신 2건이 이제 임상실험인데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한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지금 임상 2차 이제 3차 9월 10월에 들어가는데 이제 2차 끝나고 나면 조금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내년에 생산하더라도 좀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임상입니다. 또 예. 안정성이 중요하고 적어도 지금 추세로 보면 한 내년 정도 초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수도권 교회하고 시장 집단 감염에 이어서 부산 러시아 선박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게 54명이에요. 그 지역 감염이 35명, 해외가 19명인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후에 알려지기로는 또 서울에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롯데리아 직원들이 모임을 했는데 이 19명 모임에서 지금까지 9명이 확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당자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다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워낙 다중이용 시설이라 걱정이 많고요. 그 기독교, 개신교계 가장 큰 모임인 교총에서도 집단 모임이나 소모임, 식사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저 박연미 기자께서 인생 무인이 영어를 청취자분들 도움을 받자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역시 Life is nothing. 아. Life is egg. 인생은 달걀. 여러 가지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Life is nothing. 아주 딱 페이블을 딱 찌르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그 뉴욕 영어인데요. 뉴욕 영어예요? 네네. 우리 소장님도 그 아메리카 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커피는 아메리카만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당정이 사상 최장기 장마에 따른 4차 추경 이거를 보류한다고 그랬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4차 추경이 이제 검토됐던 것이 뭐 재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2조 정도는 최소 들으니까 뭐 그 이상의 비용도 이제 대비를 해서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세수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드린 것 자체가 워낙 지난번에 이제 기업이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 들어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세금 자체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도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이번 달 말까지 유예가 돼 있고 기업들도 네. 상당히 많은 유예를 한 상태라서 한 13조 정도가 세수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 네. 결론을 일단은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두 배 상향 조정한다면서요? 네. 지금 그럴 만한 때가 된 게 2006년 이후로 조정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15년 동안 동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사망에 따른 보상은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또 침수에 따른 보상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는데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그 물가 등을 반영을 한 그런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돈 얘기하는 김에 박연미 기자 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2,400 넘고 막 그러던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돈이 시중에 많고요. 네. 많기도 하고 지금은 근거 없이 올라가는 상승장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라나는 증시인데 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라고 하는데요. 다 손에 잡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배터리하고 그 바이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만하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풀겠다고 한 수조 원대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간다. 유동성이 네. 밀어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저 분석 기사를 보면은 지금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 자금이 금융 쪽으로 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게 확 넘어오기는 글쎄요. 그게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반씩 나눴겠죠. 예. 부동산에서 현금 부자들은 뭐 대출 없이 턱턱 사는 그런 현상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는 신고가대로 경신하고요. 최근 부동산에 보면 젊은 사람들 돈은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어르신들도 이제 요만하면 들어갈 만하다 해서 어르신들 돈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부동산 쪽 가는 것보다는 금융 쪽으로 오는 거에 투자 자금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자산 시장에 특히 금융 시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해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 청취자분께서 홍스타님께서
배소장 발언에 정정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까 그 K가 킬이라고 배소장께서 얘기했잖아요. 이 킬이 아니라 스트로크 아웃 끝 글자 K라네요. 아, 이거 무식이 탈러 넣었네요. 이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네. 지금까지 킬 그건 줄 알았는데. 아, 최고신데 홍스타님. 네. 예. 아, 그래서 정확한 거 아니면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나요? 홍스타님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 네. 저 밖에 있는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죠. 자, 오늘은 저 비가 일시적인 소강 상태지만 장마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이번 주말까지 16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계속 예보가 되어 있고 내일 이제 오늘 잠시 소강입니다. 내일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반이 약화되어 있고 산사태 또 해안가 또 비가 많이 국지적으로 내리는 곳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방댐을 지어둔 지역은 물이 쏟아져도 산사태를 피해갔다면서요? 네, 일단 사방댐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예술의 전당 올라가는 길에 그 계단식으로 지어놓은 작은 뚝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2011년에 우면산에서 산사태 나고 나서 지은 거거든요. 아, 그 우면산 산사태 그 확 뿜어져 나왔던 거. 확 쏟아져서 아파트 단지로 덮쳤던 그 거. 덮쳤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아파트에 제 친구 오빠가 살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인가 됐을 때인데 애로 이렇게 들쳐업고 사다리 타고 내려왔던 오.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이후로 신속하게 이 높이가 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토사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인공적으로 계단식 댐 같은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 지천에 사방댐이 있는 데는 산사태 피해를 덜 입었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토사를 막을 수도 있고 유속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잠수교나 여의 나들목처럼 긴 시간 잠겨있던 구간은 통행 재개할 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잠수교가 진짜 오랫동안 잠겨있었죠. 거의 뭐 열흘 이상 잠겨있었는데. 네, 200시간 넘게. 예, 예.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막 떠내려온 이 여러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잠수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난간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수 있고 도로 같은 또 아스팔트가 폐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재운행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장기간 또 물에 잠겨 있었던 만큼 구조물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재운행을 하게 할 그런 예정이고 여의 나들목도 좀 상대적으로 여의도 내에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쪽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되고 난 이후에 재운행이 될 그럴 예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